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인성지도사 과정 교육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강의 주제는 교육평가의 이해입니다. 저는 이 강의를 담당한 이화국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 시간에 강의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교육평가란 무엇인가 하는 교육평가의 개념을 살펴보고, 교육평가를 어떻게 유형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교육평가 유형의 분류를 살펴보고, 좋은 평가도구의 조건은 무엇인가를 살펴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행평가와 현대의 교육평가의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교육평가란 무엇일까요? 우선 교육평가의 개념은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우선 교육평가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말뜻을 살펴보겠습니다. 교육평가는 evaluation이라고 영어로는 하는데요. evaluation의 그 E는 밖으로, value는 가치. 교육의 활동에서 지니고 있는 그런 가치를 밖으로 드러내는 활동을 evaluation이라고 이렇게 말의 뜻을 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평가의 대상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그런 활동의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 목표도 교육평가 대상이 될수 있고요. 교육 내용도 평가의 대상이 될수 있고, 방법, 교육 성취도도 평가의 대상이 될수 있고, 심지어는 평가 자체도 평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육평가의 정의는 학생의 교육 목적 달성도, 학생이 교육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가, 또는 교사의 학습 지도 방법이 얼마나 효율적이었는가, 그다음 교육 과정 자체가 얼마나 타당하고 합리적이었는가, 교육의 사회적 공헌도가 어떤가 하는 것을 평가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교육의 평가에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교육평가를 좀 넓은 의미에서 평가를 하자면은,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일들, 수업을 한다거나 교육 계획을 세운다거나 매체를 만든다거나 이런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에 대해서 옳고 그름, 이게 하는 게 옳으냐 그러냐, 또는 가치가 있느냐 가치가 없느냐 하는 그것을 판단하는 행위를 갖다가 교육평가라고, 이건 넓게 정의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가장 좁게 그냥 교육평가를 정의할 때는, 우리가 학생들이 수업을 할때그 수업 목표를 달성하죠? 수업 목표를 달성했는가? 수업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비추어서 얼마나 달성됐는가를 측정하려고 또는 판단하는 것을 갖다가 교육평가라고, 좁은 의미의 교육평가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평가는 교육 측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교육 측정이 교육평가는 아니죠. 교육평가에 교육 측정이 포함이 되는데, 교육 측정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육이 아니래도 어떤 일반 상황에서 뭘 평가를 하자고 하면 그것을 수량화하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수량화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교육 측정에서 그 측정이 잘 됐는가는 신뢰도와 관계가 있습니다. 신뢰도라는 것은 그 측정을 한번 했을 때 얼마의 값을 얻었으면은 다음에 또 그걸 측정을 해도 같은 값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신뢰스럽다고 그러는데요. 만약에 아침에 측정을 하고 또다시 저녁에 측정해 보니까 달라진다고 그러면은 그건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교육 측정의 주된 대상은 지적 능력이죠. 그리고 이 평가는 하나의 교육 측정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육 측정은 교육 평가의 하나의 수단이고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교육 평가는 목적과 가치를 염두에 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측정은 목적이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수량이 얼마나 되느냐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목적과 가치에 염두를 두고 이 측정을 통해서 얻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교육 목적 달성도를 따지는 것입니다. 아, 이런 측정 값을 보니까 교육 목적이 달성됐구나 하는 그런 일종의 질적인 해석을 중시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교육평가에서는 이런 신뢰도는 물론 필요하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타당도가 요구가 됩니다. 타당도라는 것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측정한다 하는 그런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2차 방정식의 그런 평가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은 2차 방정식을 평가할 때는 2차 방정식의 문제를 줘야 되죠. 1차 방정식의 문제를 준다거나 미적분의 문제를 줘가지고는 그 2차 방정식의 교육 목표의 달성 여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평가는 궁극적으로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전인적 발달에 관심이 있죠. 전인적 발달에 관심을 두고 교육평가 활동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사정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사정도 이런 교육평가와 유사한 그런 개념입니다. 사정의 제일 대표적인 게 무엇인가요? 졸업할 때 졸업사정을 하죠. 또는 입학사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많은 학생들이 졸업의 그런 대상이 되는가, 또는 입학시킬 대상이 되는가를 결정할 때, 그런 평가를 할때 사정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영어로는 assessment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정할 때는 그냥 한 가지 자료만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그런 측정 자료를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개인이나 대상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거, 이걸 사정이라고 합니다. 학생의 성적표랄지, 그다음에 수능 평가랄지, 면접이랄지, 다양한 그런 평가를 통해서 이 사정의 자료로 입학을 시킸 것인가 안 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입학 사정인 것입니다. 이 입학 사정 또는 졸업 사정과 같은 사정 활동은 측정이나 검사와는 다르게 다양한 자료나 방법을 사용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 문법 학력을 평가할 때는 그 영어 문법 자체만 가지고 평가를 하지만은 어떤 사정할 때는 보다 폭넓은 그런 자료나 방법을 통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는 대개 이런 평가와 사정이 뭐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대입평가라고도 하죠. 대입사정, 졸업평가, 졸업사정 이렇게 서로 상호 바꿔서 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교육평가와 비슷한 개념으로 이제 검사라는 게 있는데요. 교육평가의 그런 도구로 검사가 쓰이죠. 검사가. 이건 아까 교육 측정을 할 때에 뭘로 측정할 것인가 하는 그 측정 도구를 갖다가 검사라고 합니다. 검사는 예를 들어서 표준화된 검사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학력 검사도 있죠. 학력 검사. 학력 검사도 일종의 그런 표준화를 전제하고 하는 평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검사라고 그러는데, 이 검사를 A께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개인의 행동이나 수행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다. 그럼 교육이 뭡니까? 행동의 변화라고 그랬죠? 행동의 변화라고 그랬어요. 행동의 변화를 수행하는 그것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를 검사라고 그런다. 또 브라운은 행동의 표본을 측정하기 위한 체계적인 절차다. 우리가 어떤 측정을 할 때에 전체를 모집단을 측정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표본, 샘플을 측정하죠. 그걸 측정하기 위한 체계적인 절차를 검사라고 그런다. 크롬바는 행동을 기술하기 위한 체계적인 절차를 검사라고 그런다. 이렇게 검사를 여러 가지 다른 관점에서 정의를 했습니다. 이제 검사를 좀더 좁은 의미로 생각해 본다고 그러면은 검사는 누가 언제, 어디서 그 검사를 실시해도 그 검사의 내용과 실시 채점, 해석 방법이 동일하게 만든 표준화된 검사를 대개 검사라고 합니다. IQ 검사 같은 게 그런 대표적인 것이죠. 지능 검사 같은 게 그런 대표적인 것입니다. 또 학력 검사도 그 지역에 사는 학생, 전체 학생들의 학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일종의 표준화를 거친 것과 같은 그런 검사라기 때문에 학력 검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좁은 의미로는 이런 표준화된 검사 말고도 개인의 행동이나 수행을 평가하기 위한 그 단단한 도구도 그냥 검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검사는 이렇게 표준화된 그런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검사도 있고, 개인이나 개인의 행동이나 수행을 평가할 때 견주어서 평가할 때 다른 기준과 견주어서 평가할 때는 그 표준화된 검사를 갖다 활용하는 것이죠. 다음에 검사 중에 하나가 지능검사인데요. 지능검사라는 건 인간의 지적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고안된 검사입니다. 제일 대표적인 검사가 이제 비네 지능검사가 있고, 스탠포드 그런 지능검사가 있고, 웩슬러 검사가 있고, 이런 다양한 지능검사가 있는데, 그 인간의 지적능력이 얼마나 되는 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런 검사를 고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그런 지능검사를 별로 안 쓰죠? 그리고 어떤 데서는 지능검사를 하지도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진이라는 개념 자체가 추상적이 모호이기 때문에 그것을 측정한다는 것 또는 측정된 결과도 모호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지능검사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지능검사가 좀 막연하고 포괄적이고, 지능검사는 주로 언어 능력과 수리 능력을 측정하는데, 인간의 지적 능력을 언어와 수리만으로 평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막연하고 포괄적인 그런 검사라고 이렇게 비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지능검사를 처음에 개발할 때 비네가 생각한 것은 프랑스 정부에서 앞으로 학습을 잘할 학생과 잘 못할 학생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검사를 개발해 주시오 해서 개발한 게 비네의 지능검사입니다. 그런데 그 지능검사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은 앞으로 학습을 잘 못하고, 지능검사에서 높은 점수를 가진 학생들은 앞으로 학습을 능력이 많다고 이렇게 명확하게 그런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정확하게 예측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능검사의 또 다른 하나의 그런 문제점은 인종이나 학생들의 문화적 배경의 편파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지능검사를 할 때, 흑인들은 백인에 비해서 지능이 떨어질 것이다 하는 그런, 편파적인 생각을 하고, 지능검사를 활용을 했습니다. 요즘 이제 검정머리 학생들, 동양 학생들은 오히려 자기들보다 훨씬 지능이 높고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학생이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능은 그런 머리색이 검고 희고에 상관없이, 피부색이 어떻게 검냐 흰냐에 상관없이 그런 객관적인 그런 검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인종의 차별의 정책으로 이런 IQ가 높다 낮다 하는 것을 갖다가 활용한 그런 것이 문제점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학업적 성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학업적 성검사를 하죠. 그 다음에 또 다양한 적성검사가 있습니다. 직업적 성검사도 있고요. 자기가 어떤 직업과, 예를 들어서 앞으로 자기가 마케팅을 잘할 수 있겠는가, 또는 기획을 잘할 수 있겠는가, 이런 직업적성 검사도 있고, 앞으로 이 학생이 대학에 가서 공부를 잘 하겠는가 하는 그런 학업적 성검사가 있습니다. 수능검사 또는 SAT, ACT 같은 것이 이런 학업적 성검사죠. 이건 학업적 성검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그 검사 결과를 통해서 미래에 그 검사를 받은 사람이 학습 능력이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판별해내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학업적 성검사를 통해서 보니까 점수가 낮다 그러면 얘는 대학에 안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런 학업적 성검사의 종류는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것이 이제 미국에서 대학 입학에서는 SAT랄지 ACT 같은 게 있고요. 우리나라의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바로 대표적인 학업적 성검사입니다. 이것은 대학에서 공부를 앞으로 잘할 것인가 못할 것인가를 갖다가 사전에 이 검사를 통해서 판별하고 알아내고자 하는 그런 검사인 것입니다. 다음에 학업 성취도 검사가 있습니다. 학업 성취도 검사는 어떤 교수 학습 과정에서 각 학생 개인이 터득하고
있는 지식이나 기능 등의 현재의 그런 성취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서 개발한 그런 검사가 학업 성취도 검사입니다. 그래서 1학기 말에 중학교 3학년에 영어 학업 성취도 검사를 하겠다 그러면은 그 학기 말에 그 지역에 있는 또그 학교에 있는 그 반에 있는 학생의 그 성취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 영어 학업 성취도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즉, 학습자가 터득한 현재 상태의 지식과 기능을 알아보기 위한 학업 성취도인데요. 이런 검사에서는 내용 타당도가 중요한 사안입니다. 내용 타당도라는 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영어 문법의 학업 성취도 검사에서 지난 학기에 배운 동사에 관한 그 문법 실력을 알아보겠다 그러면은 이 평가하는 그런 문항들이 평가 도구들이 동사의 학업을 잘 했는가를 평가하는 데 적합한 거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가하는 내용이 달성하고자 하는 그 목표와 일치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내용 타당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이제 지능 검사, 학업 적성 검사, 학업 성취도 검사를 개별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봤죠. 그럼 이것을 서로 비교를 해보면 더 명확히 교육 평가의 개념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지능검사, 학업정성검사, 학업성취도검사를 하는 목적을 보면은 지능검사는 지적 능력을 파악하는 것이고요. 학업적성검사는 미래 학습을 잘 하겠느냐, 못 하겠느냐 하는 그 성공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것이고, 학업성취도검사는 현재 그 관련된 지식이나 기술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을 평가하는 그런 차이가 있고요. 측정 내용은 이건 일반적인, 아주 일반적인 지적 능력이고, 이건 적성은 이전에 학습한 내용, 그 다음에 학업 성취도는 최근에 학습한 내용, 이렇게 학습의 결과로서 얻어지는 그 측정 내용이 달라지고요. 교과 과목과의 관련성, 예를 들어서 영어 수학과 같은 그런 교과 과목과 관련성이 지능검사는 없습니다. 어떤 과목과 상관이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학업 적성 검사도 없습니다. 앞으로 대학에 가서 수업을 잘할 것인가를 보는 것이지, 대학에 가서 예를 들어서 영어 수업을 잘할 것인가를 보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나 학업 성취도는 어떤 교과와 관련이 있죠. 그래서 영어의 그런 학업 성취, 수학의 학업 성취. 그래서 이것은 교과목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두 개는 교과목과 관련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검사의 난이도, 검사가 얼마나 어려운가, 쉬운가를 보면은, 지능 검사는 아주 쉽죠? 쉽게 풀 수가 있는 문제고, 학업정서 적성검사는 그저 보통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업 성취도 검사는 지능검사나 학업적성검사에 비해서 어렵습니다. 검사의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 타당도, 이 시험이 평가할 것을 평가하느냐 하는 타당도의 관점에서는 이건 평가의 내용이나 구인, 왜냐하면 지능 자체가 구인이죠. 추상적인 그런 구인이기 때문에 그런 추상적인 구인을 타당하게 평가하는가를 보는 것이고 이것은 학업적성은 예측 타당도입니다. 앞으로 이 점수 결과가 미래에 성공을 할 것인가, 학습을 잘할 것인가, 못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타당도를 갖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학업 성취도는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을 평가하는가, 평가 내용이 타당한가 하는 것을 평가하기 때문에 내용 타당도를 구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검사 종류 대표적인 것은 지능검사 BNET나 웨슬러 지능검사 같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학업적성검사는 뭐 SAT 1도 있고 2도 있죠. 그 다음에 대학원 들어갈 때는 GRE, 대학수능검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다음에 학업성취도는 SAT 2, 이것은 일반 학업적성검사고 이건 교과목 학업적성검사입니다. 그 다음에 대학 수능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런 과학 분야 사탐, 과탐 이렇게 나눈다고 그러면 그것은 학업성취와도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평가 유형을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평가는 여러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 분류 기준 중에 하나가 평가 결과에 따라서, 평가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분류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규준지향 평가인데요. 규준지향이라는 것은 평가를 하는 어떤 집단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 집단 내에서 내가 상대적으로 어떤 위치에 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평가하는 것을 규준지향 평가라고 합니다. 규준이라는 것은 내가 속한 그 집단, 그걸 규준이라고 그러고요. 그 규준 내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반에서 내가 몇 번째나 하는가, 몇 번째가 아니라 어느 정도 하는가, 중간 하는가, 높은 수준인가, 낮은 수준인가, 또 우리 학교에서, 또는 우리 지역에서, 우리 국가에서, 요즘 또전 세계적으로 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평가해서 전 세계의 과학 학력 평가를 하는 것도 있죠. 그때는 규준이 전 세계 학생이고요. 그래서 그 규준 내에 상대적으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을 규준지향 평가라고 그러고 상대 평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특징은 뭐냐면은 이건 개인차를 변별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는가 못하는가, A가 B보다 더 잘하는가 못하는가, 이런 개인차의 변별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외발적인 동기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한다 못한다, 잘해야 된다 못해야 된다 하는 그런 동기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즉 내가 얼마만큼 잘해야 된다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잘해야 된다. 대학 입시 같은 것이 그렇죠? 대학 입시는 자기가 점수를 많이 맞고 적게 맞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맞는 규준 내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교사의 편견을 배제할 수 있다. 객관성을 강조하고 검사의 제작 기술 등이 관여가 된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학생이 어느 정도 수준의 그런 목표에 도달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교사는 그 수준에 도달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했는가 안 했는가의 그런 자기 편견을 가지고 판정을 할 수가 있지만, 이건 전체 대상을 가지고 서열을 결정하기 때문에 교사의 편견을 배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에 문제점이 있는데, 단점은 뭐냐면은 현대 학습 이론과 불일치한다는, 현대 학습 이론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잘하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설정된 교육 목표에 비추어서 얼마나 잘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요즘 교육의 그런 이론이고 요즘의 학습 이론이기 때문에 이런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경쟁심을 조장하죠.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보다 잘해야 되기 때문에 경쟁심을 조장하고, 이런 경쟁심 조장하고 동기를 유발시키는 데는 좋은데, 교수학습을 개선하고 강화하는 것, 그 다음에 평가 위주의 교육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강화가, 교수학습 개선을 강화하는데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교육을 평가 위주, 점수를 잘 맞게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게 문제고요. 그 다음에 집단 내부에서 통할 뿐 타집단과 비교 불가능하다. 어떤 한 집단에서 평가를 했다고 그러면 학생이 몇 점을 말했다 하면은 그몇 점은 그 집단 내에서 얼마나 잘했는가 하는 의미가 있지만은, 또 다른 집단에 그런 점수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잘 못하는 집단, 이건 우수원 집단이라고는, 우수원 집단의 중간을 한 학생과 우수하지 않은 학생의 중간을 한 학생들은 다르죠? 비교할 수가 없죠? 이게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의 해석에 따른 또 다른 분류는 준거지향 평가입니다. 준거라는 것은 어떤 주어진 학습 목표가 준거가 되죠. 준거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학습 목표를 설정을 하면은 그 학습 목표에 비추어서 그 학습 목표 또는 교수 목표가 달성이 됐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준거가 학습 목표가 절대 기준이 된다고 해서 절대 평가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특징은 검사의 타당성이 강조가 된다. 평가하고자 하는 것을 평가해야죠. 학습 목표, 이것을 평가해야 되고, 부적 편포의 기대라는 것은 이건 학습을 한 다음에 학생의 점수를 분포도를 그리면은 아까 규준지향 평가에서는 이게 정상 분포가 될 거라는 그런 전제하에서 규준지향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이 준거지향 평가는 교수학습을 통해서 오른쪽으로 치우친 점수를 많이 맞은 학생들이, 즉 어떤 목표를 도달한 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을
부쩍 마이너스 쪽으로 편파된 편향된 그런 분포를 갖다가 부쩍 편포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교육을 잘 시켰다고 그러면은 학생들의 그런 성적의 분포를 내보면은 점수를 잘못 맞은 학생은 적다가 차츰차츰 점수를 많이 맞은 학생들이 많아지는 그런 분포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가능성과 실현할 수 있다는 신념이 바탕을 두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는 실현할 수 있다 하는 가능성과 실현에 대한 신념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현대 교육의 이론에 적합한 그런 평가가 바로 이런 준거지향 또는 절대 평가입니다. 그러나 단점은 이건 대학 입학 시험에서 지금 중요한 것은 누구보다 더 잘하는가 하는 게 중요한 건데 목표에 도달한 학생이 예를 들어서 학생을 10명 뽑는데 목표에 도달한 학생이 20명이라고 하면 그것은 변별 기능이 없죠? 그리고 이것은 외발적인 동기가 경쟁을 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외발적인 동기가 적용이 잘 되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타 집단과의 비교하는 통계적인 활용이 어렵다. 이제 이런 정상 분포 곡선에 의해서 이런 성적 분포된 상황을 가지고 학생을 갖다 변별하는 그런 기준지향 평가에서는 통계 처리들을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계라는 건 정상 분포를 바탕으로 개발이 된 그런 이론이기 때문에 통계를 해서 그 집단 간의 비교를 이런 통계를 써서 할수 있는데 이런 준거지향 평가에서는 게 어렵고요. 그다음에 절대 기준을 얼마로 선정할 것인가 하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전문적인 그런 과정에 의해서 선정이 되겠지만은 절대 기준을 선정할 때 우선 학생의 그런 현재 현황도 파악을 해야 되겠죠? 학생들이 잘하는 학생, 못하는 학생 섞여 있다면 얼마나 많이 잘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는 것도 알아야 되고 학생들이 학습 동기랄지 그다음에 학습 준비도랄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절대 기준의 목표가 되는 그 교수 목표, 학습 목표를 선정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절대 기준을 즉, 학습 목표를 선정하는 것, 평가 목표를 선정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설명한 그런 기준지향 평가하고 준거지향 평가를 비교해서 보면 좀더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검사 목적이 기준지향 평가는 이 검사를 받는 사람들 또는 평가를 받는 사람들을 서열화시키는 거죠. 누가 누구보다 잘했는가 못했는가를 순서를 매기는 겁니다. 그러나 준거지향 평가에서는 학업 성취에 도달을 하고 주어진 목표에 도달했는가 안 했는가를 평가하는 게 목적이고요. 그럼 검사의 난이도는 기준지향 평가에서는 쉽고 어려운 문제가 골고루 섞여 있어서 학생들을 변별을 잘 해줘야 됩니다. 우수한 학생은 어려운 것도 잘 풀고 쉬운 것도 잘 풀고 그 다음에 우수하지 않은 학생은 어려운 건못 풀고 쉬운 건 풀고 해서 나중에 점수 분포가 이런 정상 분포 곡선을 이룰 수 있는 그렇게 돼야 되고요. 준거지향 평가는 그 목표와 적절한가 하는 것이 적절한 수준으로 문항 난이도를 조절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준지향 평가에서는 신뢰도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한번 평가하고 또 평가했을 때그 차이가 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고, 준거지향 평가에서는 평가 목표를 준거로 해서 그것을 평가했는가 하는 내용 타당도가 중요하다고 그랬고요. 그다음 검사 문항을 만들 때 이건 개인차 변별 문항이 중요하고, 이건 교육 목표 달성을 했는가 하는 걸 측정하는 그런 검사 문항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평가의 역할, 평가는 뭐라느냐? 순서 매기는 거죠. 1, 2, 3, 4 등. 그 다음에 합격자, 불합격자를 나누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준거지향에서는 진단적, 형상적 평가라는 게, 자, 이 학생들이 수업 준비가 제대로 돼 있는가 하는 것도 진단 평가할 때, 또 교수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형성 평가를 할 때, 이런 준거지향 평가를 할수 있고, 물론 총괄 평가도 준거지향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향점은 아까 이건 상대평가, 절대평가라고 그랬죠? 이건 기준이 지향이고, 기준이 아니라 기준이 지향이고, 이건 목표가 지향입니다. 학습 목표가. 평가 기준은 한 집단의 평균점,
이 기준 학생들의 평균점이 얼마인가 하는 것을 해가지고 그걸로 표준 점수도 만들고 G 점수, T 점수도 만들고 또 퍼센타일 100%로 해서 몇 퍼센트 정도가 되는가 하는 그런 통계적인 표기를 하죠. 이런 준거지향에서는 이제 원점수와 준거점수가 있는데 그 준거에 비추어서 맞은 점수, 예를 들어서 50점이면 50점, 70점이면 70점이 그 목표를 도달한 것에 50%, 70%라고 해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준거를 바탕으로 한 점수가 준거지향에서의 그런 통계적 표기라는 방법이고, 평가 결과는 이건 통계에 의해서 일반화가 아니 평가 통계 처리는 가능하지만은 통계 처리는 가능하지만은 일반화는 불가능하다. 왜 그러냐면 각 기준에 따라서 그 점수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 성적 평가의 그런 일반적인 것을 알 수가 없는데 준거지향 평가에서는 딱한 점수를 보면은 자 50점 맞았다고 그러면 아 이것은 어떤 기준에 비추어서 50점이구나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화가 가능하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다음에 평가 유형을 분류하는 두 번째 그 분류 기준은 교수학습 과정에서의 분류입니다. 교수학습 그런 하는 절차 과정들이 있겠죠? 그 과정에 따른 분류인데 우선 진단 평가라는 것은 교수학습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이전에 이제 수업을 앞두고 학생들이 학습을 준비가 되었는가를 진단하는 의미에서 평가를 하는 것을 진단 평가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2차 방정식을 배울 학생들은 앞에서 1차 방정식을 미리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을 학습하겠죠? 그러니까 1차 방정식 학습이 잘 돼야 나중에 2차 방정식 학습이 되기 때문에 그런 2차 방정식의 학습 능력이 있을까를 평가할 때 수업 전에 1차 방정식의 학습이 잘 됐는가를 사전에 진단적인 성격으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즉, 그 기능은 여러 개가 있는데 우선 선수학습 결손을 진단한다. 아, 이 학생이 이번에 학습을 그러는데 필요한 미리 학습해야 될 것이 학습이 안 됐는지 됐는지를 갖다 진단할 수가 있고요. 그게 안 됐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교정하고 보충학습을 해서 사전에 이번 학습에 결손이 생기는 걸 막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학습자의 학습과제에 대한 사전 습득 수준을 진단한다. 이건 마찬가지죠. 사전에 어떤 학생은 이미 이 시간에 학습을 그런 과제에 대한 그런 학습 수준을 이미 마쳤을 수도 있습니다. 사전 습득을 했을 수도 있죠. 어떤 학생은 그런 선수학습이 안돼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출발점 행동이라는 것은 학습을 시작할 때에 그때의 그런 학습 상태를 측정하는 것인데 이 학생들이 출발점에서 어느 정도의 그런 학습자가 학습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가, 학습 과제와 관련된 그런 것을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교수 처방을 합니다. 이런 진단 평가를 해본 다음에 학습자의 흥미나 성격이나 성취, 적성 등 이런 것을 고려해가지고, 아, 얘들은 이렇게 수업을 시켜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진단 평가를 통해서도 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교수 변인의 조건과 관련된 학습 부진의 원인을 그러니까 이런 진단 평가를 해보면은 앞에서 수업을 어떻게 했는데 어떤 교수 요인들이 작용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를 판정을 해가지고 아, 이 학습 부진이 되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진단하는 것도 진단 평가의 그런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엔 형성 평가인데요. 형성은 말 그대로 형성이 됐는가 학습이나 교수 학습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학습 목표가 있겠죠? 그 목표에 관련된 학습 내용을 이제 선정을 해가지고 그 조직한 것을 교수 학습 방법에 따라서 학습을 하는데 그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평가하는 것이 형성평가입니다. 만약 형성평가를 해보니까, 아, 학생들이 이걸 학습하는데 어려움이 있구나. 이것이 교수 학습 방법이라고 교수 학습 방법을 바꿔서 할수 있고, 그 다음에 학습 행동을 강화하는데, 학습 형성 평가를 해보니까, 아, 이 방법을 쓰니까 학생들이 학습을 잘하는구나 해서 그걸 강화를 할수 있고요. 그러면 이 형성 평가를 통해서 교수, 교사는
자기가 지금 지도하는 그런 교수 학습 방법이 적절한가, 또는 자기가 지도하는 교육 과정의 그 내용이 적절한가 하는 것을 갖다가 개선하는 자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즉, 그 기능은 우선 학습 활동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 너무나 빨리 가르치니까 모르는 거나 좀 천천히 가르치자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학습 활동을 강화할 수 있고, 아, 이 방법을 쓰니까, 아, 이 학습이 잘 되는구나 해서 그 강화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학습 곤란을 진단하고 교정한다. 아, 이건 아닌데, 이것은 어렵구나. 이것은 학생들의 수준에 맞지 않구나. 또이 방법은 적절하지 않구나. 그런 방법이나 내용에 따른 학습 곤란을 진단해서 그것을 바꾸는, 교정하라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충학습 또는 교정학습을 실시한 근거. 이런 형성평가를 통해서 보니까 그 이번 시간에 교수학습이 제대로 안 됐다고 그러면은 이 학습이 끝난 다음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교정학습을 하거나 보충학습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형성학습평가 결과는 보충학습이나 교정학습을 실시해야 되는 그런 근거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는 겁니다. 또, 학습자가 현재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가, 학습 상황이, 학습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총괄평가라는 것은 진단평가는 학습이 시작되기 직전이죠. 형성평가는 학습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단원의 학습이 5차시로 돼 있다고 그러면은 1차시 처음 시작할 때 진단평가라고, 그 다음에 2차시, 3차시, 4차시, 그 중간 과정에서 각각의 수업 시간에 목표가 달성이 되는가를 이런 형성평가를 하고, 그 단원이 끝난, 예를 들어서 6차시, 7차시 마지막 시간에는 그 단원에서 하고자 하는 그 학습 목표를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학습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됐는가를 평가하는 것이 총괄평가입니다. 즉, 이 총괄을 평가를 해보면은 우선 총괄평가를 해서 얻은 점수는 성적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를 본다거나 기말고사를 본다거나 해가지고 그 교육 과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태에서의 그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학생 성적으로 반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집단 간의 학업 성취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반하고 2반하고 그 총괄평가 점수 결과를 보면은 어떤 학급이 교수 학습을 더 잘했는가를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교육 과정을 개선하는 데쓸수 있고요. 그 총괄평가의 결과가 예를 들어서 전체의 교수 학습 목표의 반절밖에 달성을 못했다고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또, 아, 너무나 쉬워서 이 목표 달성이 100% 됐고 힘없이 됐다. 뭐, 완전히 됐다 그러면 그것도 좀 교육 과정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육 과정은 현재 가지고 있는 지식보다는 좀더 어렵고 더 고차적인 것을 하되 학생들이 소화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총괄평가의 결과를 가지고 교육 과정을 개선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평가 유형을 분류하는 또 다른 기준이 있습니다. 이건 검사 문항이 어떤 애에 따라서 분류하는 것인데요. 제일 잘 알려진 게 우리가 주관식, 객관식 그 평가라는 것이죠. 주관식 평가라는 건뭘 주관식이라고 그러냐면은 시험을 보면 시험을 채점하는 사람이 있겠죠? 시험을 채점하는 사람이 그 시험을 채점하면서 아, 얘는 좀 점수를 더 줘야 되겠다. 이것은 이렇게 쓰면 잘쓴 것이다고 생각해서 점수를 더 주기도 하고, 아, 이것은 점수를 좀 깎아야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점수를 깎을 수도 있고, 주관자 이런 채점자의 주관적 의견이나 판단에 의해서 점수를 더 주거나 덜줄수 있는 그 영향을 미치는 평가를 주관식 평가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평가에 대한 의미를 논의하시오. 평가의 필요성을 논의하시오.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학생들은 이런 논술형의 그런 문제를 여러 가지로 평가의 필요성을 답을 하겠죠? 그 답은 학생이 다 10명 있으면 10명이 다 답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 달라진다 그러면 교사는 그것을 읽고 이제 그열 사람의 답을 비교해 가면서 점수 줄때 그때 아주 일관된 그런 기준을 적용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읽어보고 답지를 읽어보죠. 읽어보고 주관자는 자기의 판단에 의해서 점수를 주기 때문에 이런 것을 주관식 평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주관식 평가는
뭐 단답형이니 완격이니 단구령이니 이런 것들은 오히려 주관식 이런 주관적인 그 평가 요소가 반영이 될 가능성이 적고요. 논술형 같은 경우에 가장 주관적인 그런 평가가 가능한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논술형은 이런 학생들의 깊은 고등정신 기능을 평가를 하는데, 이런 암기력이 아니고 이해 분석 종합하는 그런 평가 기능, 이걸 고등정신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깊은 평가를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점자가 자기의 의견이나 판단에 따라서 점수를 다르게 줄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학의 입학, 입시 같은 데서는 이런 논술형 평가가 채점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주관적인 요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힘들어서 그런 걸 대체하기 위해서 객관식 평가를 사용하죠. 객관식 검사 문항을 사용합니다. 객관식 검사라는 건 채점자가 자기 주관에 의해서 점수를 더 주거나 덜줄수 없는 겁니다. 이건 채점자가 교수가 되건, 대학생이 되건, 교사가 되건, 심지어는 고등학생이 되건, 그 답을 보고 답과 일치하는가 아닌가를 갖다가 판단해가지고 점수를 주기 때문에. 제일 대표적인 것이 OX 문제죠? 맞았냐, 틀렸냐 하는 것입니다. OX 문제. 그 다음에 사실은 단답형. 딱한 가지의 단답형이 나온 경우에, 완결형도 이제 뭐 가로채우기 같은 거죠?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객관식 평가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답형이 만약에 답이 꼭 하나만이 아니라 몇개 나올 수가 있다고 하면 주관적인 평가가 되는 것이고요. 완결형의 단구형도 이런 가로넣기나 단구 문구를 쓰는 것도 답이 한 개일 때, 딱한 개일 때는 객관식 평가로 할수 있고, 이게 답이 다른 답도 가능하다고 그러면은 이것은 주관식 평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위형, OX, 배합형 있기죠? A와 B를 서로 연결하는 거, 이쪽 그룹과 이쪽 그룹을 연결하는 거. 그다음에 선택형은 선다형 문제죠. 사지 선다가 제일 우리가 많이 쓰는 그런 객관식 평가 문항입니다. 그다음에 어떤 평가를 했는데, 평가는 평가 도구를 사용하죠. 평가 도구를, 검사 문항 같은 평가 도구를 사용하는데, 그런 평가를 잘했다. 그럼 좋은 평가 도구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 좋은 평가 도구라는 건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째 조건이 타당도입니다. 타당도라는 것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얼만큼 재고 있느냐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까 얘기한 2차 방정식의 그런 학습을 한 다음에 그런 능력을 한다고 그러면 2차 방정식 문제를 풀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험을 보는 그런 시험 문제들이 2차 방정식을 주고 풀으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1차 방정식이랄지, 뭐 미적분이랄지 그런 문제들이 났다고 그러면은 그런 평가 도구는 타당성이 떨어지는 그런 평가 도구입니다. 이런 타당도의 종류는 다시 몇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내용 타당도라는 겁니다. 야, 이것이 정말 2차 방정식을 푸는 것과 관련이 되는 문제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표가 평가 내용과 얼마나 일치하는가를 내용 타당도라는데, 이걸 안면 타당도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얼굴을 맞대고 앉아서 전문가들이 결정할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2차 방정식을 모르는 그런 영어 교사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 2차 방정식을 잘 아는 그런 수학 교사들께 보여서 아 이것은 그래 타당도가 있어 없어 이렇게 판정을 할수 있는 것이 내용 타당도고, 그래서 그런 서로 얼굴을 봐가면서 판정한다고 해서 이걸 안면 타당도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예언 타당도는 우리가 수능 검사를 하죠. 수학 능력 검사를 할때 수학 능력 검사를 치르려고 학생을 뽑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수능에서 점수를 많이 맞은 학생들이 나중에 대학에 가서 공부를 잘할 거라는 그런 전제에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언 타당도가 높으면은 수능 검사의 예언 타당도가 높으면은 나중에 수능 검사에서 높은 점수를 맞은 학생들은 대학의 성적이 좋고, 낮은 점수를 맞은 학생들은 성적이 나쁘고,
더 나쁜 점수를 맞은 학생들은 대학에 못 들어가고, 이렇게 애원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타당도를 애원 타당도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공인 타당도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들 IQ 검사를 했습니다. IQ 검사는 요즘 논란이 있긴 하지만은, 아직도 공인은 되고 있죠? IQ가 높은 학생, 낮은 학생 했는데, 학교에서 어떤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학교 시험을 봤는데, 학교 성적을 보니까, 학교 성적이 높은 애들이 IQ가 높고, 학교의 성적이 낮은 애들이 IQ가 낮다고 하면 이것은 공인 타당도가 높다고 합니다. 즉, 다른 평가에서 측정한 그 점수하고, 현재 측정하는 그 점수하고 서로 상관관계가 높다면은 이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맞은 학생은 이 평가에 다른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맞는다고 그러면은 공인 타당도가 높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구인 타당도. 구인 타당도는 어떤 개념이나 대상을 추상화한 그런 것을 구인이라고 그러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능 같은 것은 보이지 않죠? 지능 같은 건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지능은 학생들의 그런 지적 능력을 추상화한 그런 구인인데, 이걸 어떤 지능 검사를 통해서 뭘 측정하려고 하냐면, 학생들의 지적 능력을 갖다 평가를 하려고 그랬죠? 그러면 이 지능 검사가 이 지적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는가 하는 것이 구인 타당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좋은 평가 도구의 다음 조건은 신뢰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인간이라는 게 뭡니까? 믿을 수 있는 인간이죠? 신뢰할 수 있는 평가 도구라는, 믿을 수 있는 평가 도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평가 도구를 사다가, 시험지를 사다가, 오전에 시험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오후에 시험을 봤습니다. 물론, 시험을 보는 과정에 학습이 생길 수도 있지만은, 그게 미미하다고 그러면 사실은 오전이나 오후에 그런 평가의 결과가 같아야죠. 또 오전에 점수를 잘 맞은 학생은 오후에도 점수를 잘 맞고, 잘못 맞은 학생은 오히려 잘 맞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즉 평가하고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측정을 못한다고 그러면은 신뢰도가 없어집니다. 신뢰도가 높은 것은 반복 측정을 했을 때그 반복 측정값이 일치도가 높다는 것을 신뢰도가 높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신뢰도도 몇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요. 우선 신뢰도를 구하는 방법이 검사, 재검사 신뢰도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검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시간을 두고 다시 검사를 해서 앞에 검사와 뒤 검사의 그런 상관관계를 따지는 겁니다. 앞에서 점수를 잘 맞은 사람, 뒤에서 점수를 잘 맞은 사람, 또는 앞에서 점수가 높은 그런 문항, 뒤에서 점수가 높은 문항, 이런 것들의 상관계수를 따져서 신뢰도를 구하는 것이고요. 그 반분 신뢰도라는 건 예를 들어서 50개의 평가 문항이 있다고 그러면 그걸 홀수 짝수로 나누어 가지고 홀수 문항의 점수하고 짝수 문항의 점수하고 그런 상관관계가 높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반분 신뢰도가 높다고 그럽니다. 반으로 나눠서 검사를 해 가지고요. 이게 신뢰도를 검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검사, 재검사, 반분 신뢰도 구하는 방법. 그 다음에 동형 검사는 자, 2차 방정식을 푸는 문제를 만드는데 같은 수준의 문제를 갖다가 한 100개 정도 만들었다고 그러면은 그걸 20개씩 묶는다고 그러면 그 20개가 각각 동형 검사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목표를 측정하기 위해서 같은 그런 수준의 같은 형태의 문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동형 검사라고 그러는데 이거 동형 검사라고 해서 그걸 제작을 해서 평가를 해보니까 얼마나 점수가 일치하는가 또는 얼마나 상관관계가 높은가에 따라서 그 동형 검사의 신뢰도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항 내적 합지도라는 것은 동질성 계수라고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30개 문항이 있다고 그러면 30개 문항을 가지고 어떤 점수를 얻었겠죠? 점수를 얻었다고 그러면 1번 문항은 예를 들어서 30개 문항의 평균 점수가 50점이었다고 그러면 1번 문항도 이 50점에 얼마나 반영하나, 50%에 얼마나 반영하는가. 그랬더니 1번은 예를 들어서 전부 다 맞았다고 그러면은 걔는 이런 문항 전체, 이 문항은 이 검사 전체 점수에 별 역할을 못한 것이죠. 그런데 어떤 문항을 봤더니 그 문항이 50%의 그런 점수를 받았다고 그러면은 이 검사 문항과 일치해서
그 문항의 내적 합치도가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검사 전체와 이때 평가 도구, 검사 전체와 한 평가 문항 사이에 그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걸 문항 내적 합치도라고 그러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신뢰도가 없으면은 타당한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평가를 해봤더니 점수가 들쭉날쭉하다고 그러면은 그 타당도를 보장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선 신뢰도가 확보가 된 다음에 그 신뢰스러운 그런 도구로 평가를 했을 때 어떤 것은 타당도가 있고 어떤 타당도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뢰도 자체가 없다고 그러면은 그 타당도를 보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신뢰도 없이 타당도 높은 평가도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문항 표집의 적절성. 문항을 예를 들어 100개 문항을 만들었고 그중에 무엇을 선택해서 평가 도구를 시험지를 만들었느냐 하는 거 또는 학생의 수준 또 검사의 길이나 크기 평가 문항이 몇 문항이나 쓰였느냐 검사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학생의 수준이 평가받는 학생 수준이 어떻게 생기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이런 신뢰도나 타당도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좋은 평가 도구의 그런 다음 조건은 객관도입니다. 객관도라는 건 최점자가 자기 임의적으로 점수를 줄수 없는 그런 정도를 객관도라고 그러죠. 즉, 이것은 채점자의 신뢰도인데 채점자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 만약에 객관도가 높다 그러면 채점자의 그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이죠. 또 이런 주관식 논술 문제를 놓고 평가하라고 그랬는데 그런 평가자마다 점수가 다 똑같은 점수, 비슷한 점수를 줬다고 그러면은 평가자들의 능력이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이 채점자의 신뢰도가 커지는 것이죠. 다음으로 이런 주관식 그런 평가 문항보다 객관식 평가 문항이 당연히 객관도가 높아지죠. 왜냐하면 채점자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그 다음에 명확한 평가 기준을 설정하면은 이런 주관적인 추측이나 편견이 최소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평가 기준을 만들 때에, 예를 들어서 논술 평가를 할 때도 그 논술의 평가의 요지에 이런 것, 이런 것, 이런 것이 포함될 때는 1점씩 주고, 이런 것, 이런 것, 이런 것이 포함될 때는 2점씩 주고, 이렇게 평가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면은 그 채점자들의 그런 주관이, 채점 주관이 주관적인 견해가 반영이 잘안될 수도 있고, 객관도가 커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실용도라는 것은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평가 도구가 실용성이 있다. 간편해야 된다. 어떤 평가 도구가 사용하기 복잡하다고 그러면 그건 실용성이 없는 것이고요. 또, 어떤 평가를 했는데, 그 평가 결과를 해석하고 활용하는 것이 용이해야 돼. 용이한 것이 실용성이 높은 것이고요. 또, 평가 시간이 짧으면 좋겠죠? 그리고 평가 비용이, 그 검사 도구가 값싸면 좋겠죠. 왜냐면, 돈이 많이 들으면 교육 비용이 많이 드는 거니까요. 즉, 어떤 평가 도구가 실용적이다, 그러면은, 그 평가 도구가, 평가를 수행하는데 사용되는 경비, 또는 시간, 노력이 적게 드는, 그런 평가 도구의 조건이 평가 도구의 실용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요즘에 수행평가가 아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죠. 수행평가라는 것은 전통적인 평가는 지필평가, 시험지를 통해서 지식이나 그런 기술을 평가하는 그런 거였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학생이 뭘 실제로 행해보도록 하자 하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수행평가하기 제일 좋은 건 뭡니까? 실험평가 같은 것이겠죠? 실험평가, 중화적정을 평가할 때 중화적정은 실험을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지필평가로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 중화적정 실험을 해보라고 그러면은 학생들이 그 중화적정의 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 그 수행 과정을 관찰해서 그 다음에 중화적정을 해서 답이 나오면은 그 중화적정은 그 결과, 수행은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과제 수행하는 그런 숙달의 수준과 질을 전문가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걸 수행평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실험 말고도 사실은 지필평가에서도 그런 수행평가가 가능하고요. 또는 인성평가 같은 데서 어떤 그런 인성 수행을 하는 그런 과정을 보고도 이런 수행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행평가에서는 평가자가 학습자의 그런 학습과제 수행과정과 결과를 직접 관찰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그 관찰 결과를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평가가 수행평가라고 그랬고요. 그런 수행평가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학생들이 실제로 행동하는 걸 길러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농구 슛을 배웠다고 그러면은 그 슛을 실제적인 상황에서 농구대에 나가서 시켜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학생의 실제 능력을 측정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학생의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주는데 그 근본 취지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실제에 관련되는 그런 수행 능력이 실제 있는가를 숙달을 시키려고 그러면은 창의적인 것 또는 문제 해결력과 관련된 그런 학습들이 단순한 지식의 암기가 아니고 그런 학습들이 병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상황에서 실제적인 행동이나 과정을 통해서 그런 평가를 하면은 이것이 학생의 창의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주는데도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수행평가에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수행평가는 학습의 결과로 2차 방정식을 풀수 있다는 그런 능력, 그것뿐만 아니라 2차 방정식을 또 어떻게 푸는가, 또 중화작정 실험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그 과정을 함께 중시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학습과정을 진단해서 개별학습을 촉진한다. 왜냐하면 그 수행평가에서 각 학생이 하는 그런 학습과정은 다를 수가 있죠.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학습과정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학습 결과는 한 가지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개별학습을 촉진하는 그런 특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이 주어진 답에서 정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작성하고 표현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논술형 평가 같은 것이 이제 수행 평가입니다. 선다형 평가 같은 것은, 객관식 평가 같은 것은 답을 주고 이 중에서 무엇이 답이냐를 선택을 하라고 그러죠? 그렇게 하지 않고, 자, 이 수행 평가가 무엇인가를 논술하시오. 의견을 진술하시오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그 답을 작성하는 그 과정이 또는 그 답을 표현하는 표현 방식들이 그 답안지에 다 나타나겠죠? 이게 수행평가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수행평가가 아니고 이런 지필평가, 시험지에 의한 평가는 기억력과 이해력 같은 단순 사고 능력을 주로 평가하는데 이런 논술평가랄지 실습평가, 실험평가랄지 이런 평가라면은 창의력, 비판력, 종합력 이런 걸 고등정신기능, 고등사고능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걸 평가를 잘할 수가 있다는 것이 수행평가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단편적이고 효율적인 평가를 지향한다는 건 모두 시험지를 나눠주고 딱 하니 선다형으로 쫙 하니 평가하는 게 아주 단편적이고 효율적인 평가죠. 그런데 이런 수행평가를 통해서 학생 개개인의 발달 과정과 그다음에 종합적인 그런 전인적인 평가를 해보려고 하는 학생의 전반적인 걸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 그런 목표가 수행평가의 한 특징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행평가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수 있는데 하나의 대안적 평가입니다. 왜 그러냐면 수행평가는 학생들의 그런 그 표준화된 검사를 하는 그 대안으로서 이런 논술형 같은 것을 평가하는, 논술형 문항을 가지고 평가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의 표준화 검사에 대한 대안 평가라고 할수 있고, 그러니까 논술 평가, 이 수행 평가는 이런, 대안적인 하나의 전통적인 평가에 비해서 한 대안적인 평가의 사례라고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실제 평가죠. 수행 평가에서는 실제로, 실제 상황에서 할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니까, 참평가, 상향지향적 평가, 자연적 평가라고 이런 말도 붙이고, 이런 수행평가의 그런 한 방식이 실제 시켜보는 겁니다. 줄넘기를 시켜보고, 그 다음에 어떤 실험을 시켜보고, 그 다음에 인성을, 예를 들어서, 큰절을 해보라 하고 이렇게 시킬 수 있는 것이고, 애절을 그걸 제대로 하는지, 이런 실제 이런 평가가 수행평가의 그런 한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직접적인 평가라고 그랬죠. 간접적으로 그 학생들이 무엇을 할수 있는가를 알아서 보는 것이 아니라 지필이나 이런 구두시험보다 학생의 행동을 관찰하니까 직접적인 관찰에 의한 그런 평가가 수행평가고요. 그 다음에 실기평가. 앞에서도 얘기했죠. 실기를 평가해서 실제 기능을 실제 할수 있는가 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때문에 수행평가는 실기평가의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고, 요즘 이제 포트폴리오 평가도 많이 하죠. 포트폴리오 평가라는 것은 특히 뭐 예술 계통이랄지 컴퓨터 프로그램이랄지, 예를 들어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취업을 한다고 그럴 경우에 자기가 지금까지 컴퓨터 프로그램을 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모아가지고 검사관한테 가면 검사는 그 사람이 지금까지 한 것들을 그 작품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수행평가의 하나죠. 예를 들어서 디자인하는 사람은 자기가 한 디자인의 그 결과물, 그 책을 가지고 가면은 그 수행을 평가해가지고 그 사람의 능력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수행평가의 한 형태가 또 포트폴리오 그런 평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는 이런 최종적인 결과뿐만 아니라 그걸 하는 과정까지를 하나의 증거물로 채택을 해서 그 증거물을 보고 능력을 평가하기 때문에 평가가 이런 단편적인 평가가 아니고 지식적인 평가가 아니고 종합적인 평가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대 교육평가의 동향은 현대의 교육평가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관점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평가를 할때 일부에 주장하는 것은 탈목표적 교육효과가, 효과까지 평가하자 그럽니다. 교육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목표에 진술이 돼 있지 않지만은, 그 진술돼 있지 않은 것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실용주의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잠재적인 교육과정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표시는 안 했지만은, 그 잠재적인 그 교육과정도 평가를 할수 있다고 그러면은, 그런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좋은 평가가 되니까 그런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현대 교육평가에서는 교육과정이나 교육목표의 타당성, 유용성, 공정성을 중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냐면 현대 교육이론에 의해서는 절대 평가의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학생이, 내가 지도하는 학생이 어떤 목표를 두고 그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 하는 것인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그 학습을 할 것인가, 어떤 방법을 가지고 학습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교육 과정에 기반을 둔 학습이기 때문에 교육 과정의 그 타당성이랄지, 유용성이랄지, 공정성을 확보하는 그런 평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평가 이런 단편적인 그런 지식이나 이런 걸 평가하지 말고 암기 능력을 평가하지 말고 고등정신 기능, 분석하고 종합하고 그런 창의적인 능력을 좀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을 중시하는 그런 평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융통성이 있고 다양한 평가 활동을 딱히 정해져 갖고 시험지 나눠줘서 그런 객관식 평가 딱 정해진 그런 것이 아니라 평가 상황에 따라서 그 평가의 도구를 재조정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평가 시간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평가 활동을 할수 있는 그런 평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평가를 하면은 대개 각 개인의 그런 점수가 나오지만은 그 개인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발전해 나갔는가, 그러니까 개인의 그런 점수가 향상이 되는지 또는 후퇴를 하는지, 그런 개인의 진전, 진보, 발전, 성장을 중요시하게 그런 걸 중요한 관점으로 하는 그런 평가가 됐으면 좋겠다. 다만 이 학교에서 우리 학교의 학생들의 평균 성적이 얼마에서 얼마로 올라왔다 이런 것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개별 학생의 그런 발전과 성장에도 관심을 가는 그런 평가가 되어야 하겠다는 것이 현대 교육 평가의 한 동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교육 평가에 대한 그런 이론과 실제 교육 평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강의를 시행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 평가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